Sometimes it's broken and it can't be fixed. That's okay, cause we'll turn it into something completely new. I had a feeling it would go this way, but I know you need the cracks to let the light shine through. Oh, I thought that I was being 오늘도 같이 준비를 해봅시다. 저는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 준비를 할게요. 제일 먼저 요거 사실 세안을 하지 않았어. 이거 그린티 밸런싱 스킨? 왜 흔들지? 흔들 필요 없는데? 이걸 써줄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손에 조금 덜어서 써줄게요. 이게 향이 엄청 그 녹차 향과 뭔가 되게 기분 좋은 향이 나서 얼굴에 바르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만 더. 특히나 막 3스킨, 7스킨 쓰기에 너무 적합한 그런 제형이라서 저는 보통 한 2스킨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향 너무 좋아. 다음은 이거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세럼. 뒤에 이 여인초랑 굉장히 색감이 매치가 잘 되죠.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묽은 세럼이에요. 후루룩 흘러버리는. 오늘 영상은 제가 이니스프리와 함께 하는 영상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제 4월 말에서 뭐 5월, 6월까지 결혼식이 굉장히 많고 이제 데이트도 봄나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잘 어울릴 법한 하객 메이크업 룩 또는 데이트 메이크업 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조금은 좀 산뜻하고 봄스럽게 갈 거라서 굉장히 상큼하고 산뜻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오늘은 블루베리 리밸런싱 크림. 저는 이 크림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크림이에요. 이게 굉장히 묽은 제형이거든요. 저는 워낙에 이 라인을 옛날에 7스킨 할 때 한 두 통 정도 비웠어서 워낙 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라인이었는데 와, 이 크림도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메이크업 전에는 절대 밀리지 않은 조금 가벼운 타입을 선호하는데 이거는 발림성도 너무 좋고 굉장히 부드럽게 흡수가 싹 되는데 진짜 수분감이 좋거든요. 게다가 이 은은하게 나는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좀 가볍지만 수분감 넘치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블루베리 크림장. 외출할 거라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 이름 진짜 어려워요. 트루케어 논나노 논코메도 무기자차 선크림. 이게 우선 성분이 굉장히 착해서 얼굴에 뭐가 난다거나 눈에 들어가도 그렇게 시렵지 않은 시리지 않은 그런 선크림이라 요즘에 제 주변에도 이 선크림을 칭찬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곧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보이겠지만 한 번에 톤업이 훅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가는데 밖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지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가 있어서 선크림을 꼭 빠짐없이 바르는데 그렇다고 너무 일어나자마자 퉁퉁 부은 얼굴에 너무 민낯으로 가기 살짝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톤업이 되는 선크림을 바르고 가는 편인데 이게 요즘에 너무 손이 잘 가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맨 처음에 바르면 이렇게 살짝 이거 너무 확 하얘지는데? 하고 좀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한 3분? 3분, 5분만 지나도 얼굴에 흡수가 딱 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만 부담스럽지 않게 톤업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바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좀 순하고 얼굴 톤업도 살짝 되는 그런 선크림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출을 좀 길게 할 것 같아서 목에도 발라줄게요. 아 진짜 톤업만 돼도 좀 사람이 더 생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까 거의 좀 심각했어. 오늘은 조금 화사하게 핑크핑크하게 갈 거라서 좀 밝은 톤의 이런 메이크업 베이스를 써줄 거예요. 너무 전체적으로 많이 발라버리면 너무 광나게 번떡번떡 거릴 수도 있으니까 입체적이어 보이고 싶다 하는 부위에만 가볍게 발라줄게요. 사실 그때 겟레디인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얼굴이 진짜 전날 제가 이틀 내내 패스트푸드 먹고 막 짜장면 먹고 저녁에 피자 먹고 그 바로 전날에도 돈가스 먹고 그랬어가지고 진짜 얼굴이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을 가서도 눈이 안 내려올 만큼 진짜 너무 많이 부어있어서 이거는 내가 찍을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그만뒀죠. 저는 3.4의 라이트 베이지 이 색상 쓸게요. 이것도 좀 이렇게 묽은 타입이라서 한 번 반 정도 펌핑해서 이렇게 아주 넓고 납작한 애로 발라줄게요. 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얄쌍한 직사각형의 브러쉬를 썼는데 얘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바를 때 너무 안쪽에서 시작하지 말고 살짝 바깥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안으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식을 다녀오고 그 메이크업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다시 해볼 건데 제가 제대로 된 약간 친구 결혼식을 간 게 친한 친구 결혼식을 간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감회가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 전날부터 저희 다 막 너무 들떠가지고 막 우리가 결혼식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뭔가 이 결혼식의 첫 스타트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원래 제가 입고 가려고 했던 원피스가 하늘색 원피스에다가 살짝 이 정도까지 오는 반팔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기장이 살짝 짧은 그런 원피스였는데 저번 주까지만 되게 추웠잖아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풀렸는데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하다가 바로 전날 새로운 원피스를 사러 갔어요. 그거 입고 갔다간 얼어 죽을까봐 색은 똑같이 하늘색을 입었고 그 위에 자켓을 입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거는 좋은 게 결자국 한번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두드리면서 한 번 더 패팅해주면은 결자국 그 조금 남아있던 그 결자국마저 다 없어지거든요. 이상하게 저의 습관 같아요. 좀 특별한 날 브러쉬로 하는 게.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 쫀쫀 매끈 스마트 블렌딩 스펀지로 살짝 두드려서 마무리해줄게요. 확실히 파운데이션은 많이 두드려줄수록 하지만 손에 힘을 왕창 뺀 상태로 브러쉬나 스펀지로 최대한 많이 두드리고 두드릴수록 뭔가 레이어가 한 개씩 겹쳐지면서 지속력도 오래가고 더 완벽한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피부 표현 약간 너무 잘 됐는데? 다음은 컨실러를 두 개를 사용할 건데요. 오늘도 다크서클이 아주 진해져 버린 관계로 이런 연어빛깔의 컨실러는 눈 바로 밑 가장 푸르고 짙은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제 피부톤보다 좀 더 밝은 이 색은 전체적으로 양감을 띄고 싶은 부위에 좀 발라줄게요. 넓게 넓게. 여기 안쪽에 살짝 그림자가 많이 보이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라주고요. 저는 이마도 살짝 울퉁불퉁해서 이렇게 좀 꺼진 부위 있죠? 이런 부위를 발라줘요. 이게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굴곡이 최대한 없이 얼굴형이나 얼굴의 표면이 매끈한 게 되게 사진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광이 너무 많은 것보다 유분이 좀 없는 게 예쁘고요. 먼저 여기를 이 와이드 커버한 이 부분을 색을 밝혀주고 왜냐면 여기 눈 밑에 있는 컨실러는 살짝 연어빛이기 때문에 색이 섞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줄게요.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 가려줄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포기... 아!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눈 밑 필러 때문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갔어요. 갔는데 왜 달라진 게 없냐면 거기서 말리더라고요. 저한테는 필러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제 얼굴에. 다음은 노세범 파우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저 카톡 이모티콘 얘 되게 많은데 너무 귀여워. 이게 팩트 타입이 아니라 가루 타입이라서 여기 이렇게 조금 덜을게요. 광이 많이 나면 날수록 화장에는 너무 빛반사가 뽕 내봐서 얼굴이 더 커 보인다거나 너무 번들번들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아, 여기 눈 밑부터. 아무튼 갔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필러를 넣을 만큼 엄청 패인 그런 다크서클은 아니래요. 여기 밑에가. 필러를 넣어봤자 너무 조금만 넣어야 돼서 한 2, 3개월 뒤면 다시 원상복귀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족감이 크지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길래 제가 그것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지방 재배치를 하기에는 저는 또 그렇게 지방이 많다거나 많이 이렇게 그 눈 밑에 아이백이라고 하죠. 그게 막 많이 이렇게 처져 있는 스타일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권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쌤 하니까 돌아왔던 답변이 되게 슬프지만 우선 지금은 화장으로 커버를 하고 한 3년에서 5년 뒤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노화가 생기고 더 폐어질 테니까 아니면 탄력을 잃어서 좀 더 지방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위는 하면 안 된다 주의라서 그래서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후기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남길 수 있는 후기는 없답니다, 여러분. 페이스 디자이닝 듀오. 저는 요 색깔만 써서 좀 턱을 잡아줄게요. 약간 핵 꿀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계속 이 브러쉬만 사용을 할 건데 요 본체. 이게 마이 체인저블 브러쉬라고 해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한 브러쉬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요거를 탁 하고 누르면 얘가 쏙 하고 빠집니다. 이런 파우더용 브러쉬로 딱 꽂으면은 띡 소리 나면서 장착이 돼요.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그때그때 꼭지만 바꿔서 쓰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꼈죠. 우리나라 브랜드 이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머리가 좋고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지? 라고 한 번 더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는 날에는 저는 무조건 여기 광대를 아주 훅 하고 들어와줘요. 이렇게 이만큼 여기 광대부터 턱까지 아주 넓게 쓸어주고요. 살짝 목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어제도 친구 이제 결혼식 때문에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얼굴이 너무 부어있어가지고 진짜 빵떡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안 했던 것보다는 해서 그만큼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혼자 스스로 정신 승리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를 딸깍 눌러서 해체시킨 다음 노즈 쉐이딩용 브러쉬를 껴줘요. 다음 여기 같은 곳을 사용해서 사진에는 코 쉐이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너무 뾰족한 느낌보다는 약간 콧대를 두껍게 둥글둥글하게 잡아서 너무 뾰족하고 날카로운 느낌은 살리지 않을 거예요. 코 양쪽 끝도 잡아서 좀 더 콧망울이 이렇게 삥 잡혀있다 귀여운 느낌을 좀 줄게요. 조금 친구를 축복해주는 느낌의 얼굴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살려서 확실히 콧대를 조금 얄쌍하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도톰하게 잡는 게 인상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 색상으로 눈도 살짝만 잡아줄게요, 음영을. 뭔가 통일감이 생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애교살도 평소보다 살짝 도톰하게 잡을게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여기 코 인중잡기. 제가 어제 어떤 색을 발라야지 진짜 감이 안 와서 이거를 다 꺼내놓고 하나씩 조합해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 해봤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딱 10가지 컬러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봄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르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아련한 로즈라는 이런 매트한 로즈 색감이에요. 아주 은은한. 그래서 이거를 바탕색으로 깔려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눈썹까지 살짝 올라가서 눈썹도 터치를 해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많이 바르면 안 되고요. 진짜 살짝. 언더도 도톰하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눈썹을 그릴 때도 좀 더 로지로지한 그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게 살기 때문에 좀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앞에까지. 제가 어제 친구 결혼식 가서 사실 울 줄 알았는데 아 울긴 울었어요. 우는 포인트라 얘기했는데 막 웅 이렇게 운 건 아니고 그 왜 신랑 신부가 각자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한번 이렇게 포옹하고 앉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약간 찡해지면서 눈물이 이렇게 막 싱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살짝 한 방울 흘리긴 했는데 막 진짜 막 대성통곡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훨씬 더 짙은 브라운 로즈빛에 이런 속삭이는 로즈라는 컬러를 발라줄게요. 첫 친구 결혼식을 지켜봤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이 쌍꺼풀 안쪽을요 다 채우고 끝에는 살짝 올라갈게요.
옛날에는 맨날 저희들이랑 놀고 헤어지면은 나 이제 집 도착했어 이러면서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이제는 그 집이 부모님이랑 사는 집이 아니라 그 친구는 이제 남편이랑 사는 거잖아요. 뭔가 그 변화가 어제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였는데 결혼식을 하고 이제 부부로서 남편과 내 집에 우리 집에 같이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화이트 핑크펄의 발레리나 로즈라는 굉장히 은은한 색감이 거의 없고 약간의 펄만 있는 이런 애를 사용을 할 거예요. 펄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사진에서는 예쁘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눈이 조금 부어 보일 수도 있고 매트한 걸로 음영을 줬을 때 가장 눈이 또렷하게 딱 나와서 이 펄은 눈앞에 정말 살짝만 할게요. 위에는 아예 펄을 올리지 않았어요. 어제도 아주 은은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이 삼각존용 브러쉬를 바꿔 낀 다음 이 고소한 오곡라떼 약간 회보랏빛 나는 이런 색깔이랑요 요거 쌉싸름 로즈 이런 짙은 브라운 요 두 컬러를 살짝 섞어서 군데군데 눈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우선 눈 앞과 눈 뒤에 음영을 조금 잡아주고 삼각존은 아까 짙은 색으로 한번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발랐던 이 아련한 로즈를 눈 가운데 좀 로즈빛을 낭낭하게 올려줄게요. 눈 떴을 때도 살짝 색감이 올라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다 벚꽃 보고 오셨나요? 저도 지난주에 딱 보고 왔는데 아 벚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 눈화장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제가 아주 잘 쓰는 Always New Auto Liner 블랙 컬러를 점막부터 채워서 라인까지 다 이 블랙 색상으로 그릴 거예요. 오늘도 속눈썹 붙여줄 거라 라인은 너무 진하게 그리지 않을 거고 살짝의 또렷함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아주 얇게 그리고요. 오늘 라인을 뒤로 갈수록 조금 도톰하게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좀 더 둥글둥글한 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가운데가 높게 올라오는 형태로 그릴 거예요. 뷰러로 너무 다 올리지는 않되 속눈썹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만 찝어줄게요. 제가 저번 주말에 양재천으로 벚꽃을 보러 갔다 왔는데 진짜 벚꽃이 완전 만개를 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벚꽃 반 사람 반 느낌으로 거리를 걸었는데 뭐 벚꽃이 워낙 너무 짧게 폈다가 다시 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다는 양재천을 갔는데도 역시나 너무 많았어요. 다음은 이니스프리 스키니 꼼꼼 마스카라. 사실 요거는 속눈썹 표현이 되게 뭐라 하지? 엄청 자연스럽고 한올한올 살짝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런 마스카라보다 좀 빡 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따가 속눈썹을 평소보다 한 칸 더 위에 가운데까지 붙여줄 거라서 너무 조금 빡센 그런 마스카라를 하기에는 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마스카라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살짝만 잡아줄 수 있는 마스카라 하는 게 좋아요. 속눈썹 붙이기 전에 눈썹 길이와 색감을 어느 정도 잡고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평소에도 너무 많이 썼던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머리색이 많이 빠져서 약간 애쉬빛이 돌 건데 뜨나요? 이게 밖에서 보면은 아주 잘 보입니다. 오늘은 둥근 느낌의 브로우를 그릴 거라서 늘 그랬듯 아래는 제 원래 눈썹 모양을 따라 그려주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 여기 아치가 각지지 않고 동그랗게 올라와야 모양이 둥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위를 살짝 도톰하게 동그랗게 올려서 그릴게요. 혹시 눈썹이 좀 부드러워졌죠?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썼던 속삭이는 로즈 베이스로 썼던 컬러를 브로우 마스카라 하듯이 살짝만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살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그린다라는 느낌보다 털 위를 털? 이렇게 살짝 지나가준다? 라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줘야지 얼룩덜룩하게 발리지 않아요. 좋은데요? 이니스프리의 깔끔한 속눈썹? 여기 뒤에 평소보다 살짝 뒤에 붙일 거예요.
저 원래 가운데 말고 이렇게 뒤에 한 개 정도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에 예쁘게 나오는 거는 확실히 눈이 이렇게 확 트여 보일 때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도 하나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빼곡히 붙여줬고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풀로 붙이는 것 같아. 진짜 많이 등장하는 이 아련한 로즈. 얘로 볼 터치도 제가 다 했거든요. 얘를 웃었을 때 뽕긋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사선 브러쉬이기 때문에 둥글리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동글동글한 느낌보단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터치를 그냥 가볍게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볼터치까지 은은하게 넣어줬고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니스프리의 신상 비비드 샤인 틴트인데 이건 틴트 타입이라서 조금 지속력도 오래가고 비비드한 글로시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좀 봄에 화사한 이런 메이크업 연출할 때 굉장히 매치하기 좋은 틴트예요. 저는 먼저 2호 달콤한 코랄 캔디 사용할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얘를 먼저 얹고 그다음 5호 물먹은 애플 캔디 얘를 위에 올려서 레이어를 시켜줄게요. 이게 워터타입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게 촉촉하게 발려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기다가 애플 캔디 이렇게 안쪽에. 근데 이 광택감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애초부터 이 광택이 좀 싫다 하면은 휴지로 음파해서 좀 광택을 죽여주고 어제 같은 경우엔 저는 광택이 있게 립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서 수시로 좀 발라줬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봄에 어울리는 로지로지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전 이제 머리랑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뿅!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에 조금 종아리까지 오는 긴 드레스예요. 근데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지금부터 여 위에 자켓 하나 걸치고 여름에도 그냥 이거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기 되게 시원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갈 때 좀 사진 예쁘게 나오고 싶다 할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입한 드레스예요. 그리고 머리를 할 건데 제가 이쪽에는 가르마 때문에 약간 볼륨이 살아있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집게같이 생긴 거라서 볼륨을 넣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쑥 안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이 집게로 꽂고 있으면 돼요. 제가 확실히 탈색을 하고 지금 머리 색이 많이 바뀌었는데 색은 되게 예뻐져서 좋은데 확실히 머릿결이 안 좋아져서 안 그래도 뭐 고데기는 항상 하고 다니긴 했지만 이제 더더욱 고데기 없으면 묶거나 해야 돼요. 여기 헤어롤을 이제 뽑으면 여기가 뭉긋하게 살아요. 여기가 너무 붙어있으면 안 예쁘기 때문에 이쪽은 볼륨을 확실히 좀 넣어서 옆머리도 한번 마를게요. 전 여기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봤는데요. 어제는 사실 머리를 이렇게 안 하고 반묶음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반묶음 되게 자주 해가지고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머리를 좀 묶어도 예쁠 것 같긴 한데 묶어볼까? 반묶음보다는 핀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묶는 거나 아니면 다시 아까처럼 긴 머리. 오늘은 뭔가 이 헤어스타일이 더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Sometimes it's broken and it can't be fixed. That's okay, 'cause we'll turn it into something completely new. I had a feeling it would go this way, but I know you need the cracks to let the light shine through. Oh, I thought that I was being honest with myself, but I was always